네,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했는데 저희가 이야기하다가 놓쳤습니다. 우리 나코치님, 네,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저희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노하우 투자 1루 타석의 이호준입니다. 1구 볼입니다. 정한님께서 코치로 지낼 때와 선수로 지낼 때가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네요. 시야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? 선수로 볼 때, 선수를 할 때는 네네. 저만 좀 많이 보였습니다. 제가 이제 제 운동할 거, 이제 제가 움직일 공간, 제가 해야 될 일 그런 건 보는데 이제 코치하고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네. 이제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으니까 저 아이는 어떤 게 필요하고 이 아이는 어떤 게 필요하고 좀 이제 시야가 넓어졌다고 해야 될까요? 네. 많이 그런 게 좀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아까도 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 나도 저렇게 좀 즐겁게 운동할 걸이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고 네. 하셨거든요. 그때는 너무 잘하려는 욕심이 컸던 거겠죠. 그렇죠. 이제 시합에 좀 많은 욕심이 있었죠. 시합에 나가면 잡아야겠다, 네. 이겨야겠다, 막아야겠다. 좀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 아이들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자, 이 질문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승현 코치님 조기 은퇴하신 것이 좀 궁금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. 네. 어떻게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제가 좀 처음에는 이제 야구를 이제 많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제가 꿈이 좀 더 야구 선수도 꿈이었지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꿈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 지도자 네 지도자고 좀 그리고 이제 선수 할 때도 제가 친구들을 많이 봐주고 네. 동생들도 많이 봐주고 그런 게 좀 재미가 많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좀 이른 결정이지만 좀 이게 좋은 거기 때문에 많이 빨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참 뭐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왜 계속 나오냐면 너무 아쉬워하시는 거예요. 사실 롯데 팬분들이 나승현 코치님 전에 나승현 선수에 대한 참 기대감, 사랑이 컸거든요. 뭐 이 자리 빌어서 우리 좀 아쉬워하는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인사 부탁드릴게요. 이제 코치 나승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. 제가 선수로서는 팬분들한테 이제 만족을 못 시켜드렸지만 이제 부산에 저희 우리 아이들을 많이 키워서 더 좋은 선수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잠재적 롯데 팬들 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잠재적 롯데 자이언츠의 정말 훌륭한 선수들을 키우기 네. 위해서 이렇게 노력 많이 하십니다. 우리 팬분들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제2의 나승현 선수의 인생을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